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대망의 마지막 경기 결승전 고등부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경기에 이어서 도움 말씀 박기행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위원님, 이 양정고등학교와 명석고등학교가 만나는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명석고등학교는 그 예선전을 세 게임을 하고 올라왔고요. 또 양정고등학교는 이제 두 게임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전력상 봤을 때는 그 한 약간 5대 5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한 게임을 더한 그 명석고등학교가 체력적인 면이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도 됩니다만은, 네, 아마 그 결승인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양 팀 모두 뭐 럭비에 있어서는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명석고등학교 이제 뭐 명석고등학교가 이제 그 창단한지는 불과 한 5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네, 그 전신 그 동아 마스터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명석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이제 그 팀을 재창단한 팀이고요. 네, 양정고등학교는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역사 있는 그 전통이 있는 팀입니다. 네, 양정고등학교 하면은 뭐 서울 사대부 고등학교가 더불어서 우리나라 어떤 럭비 전통을 잇는 뭐 학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정 서울에 있는 거 배제, 네, 또한 사대부고, 또 지방에 있는 거 인천 기영 팀들, 또 대구 상고, 이런 팀들의 역사가 한 70년이 된 넘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해방 이전에 생긴 학교들이 럭비 팀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네, 그 그렇습니다. 전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정고등학교는 8강전 경기에서 배재고등학교를 그 꺾고 또 이 결승전 경기에 진출한 상황이 되겠고, 명석고등학교 바로 준결승 경기에서 사대부고와 힘든 싸움 이후에 이 결승전 경기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양 팀 다 준결승에서 그 사대부고가 충격적인 우승팀이었었거든요. 네, 우승팀을 34대 29로서 이기고 올라왔고요. 네, 또 반면에 그 양정고등학교는 그 백신고등학교가 경기대에서 강팀입니다. 그 백신고등학교 그 우승팀을 지금 17대 15로 올라온 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팀들을 중요성에서 만나서 이기고 양 팀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각오가 다른 대회보다 아마 더 이 우승하는 그 집념이 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게 선수들이 올라왔는데요.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지경원, 김진, 함주현, 장민열, 박예찬, 최지훈, 박건우, 김대희, 최문성, 박지원, 손우진, 신현정, 김선호, 송영민, 정재호 선수가 나오는 양정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대하는 명석고등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지민호, 김대현, 류근원, 윤행원, 김철균, 유기중, 박승우, 임창령, 박희준, 엄태환, 이주호, 서위수, 이주봉, 연규진, 신광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8월 달에 그 한종일 대 청소년 그 대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청소년 대표 선수로서 명석고등학교의 임창령, 영규준 선수가 있고요. 네, 그 양정고등학교는 그 함주현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 또 이 양 팀 그 지도자가 그 명석고등학교에서 임영훈 선생이 그 20여 년 동안 지도자 생활하면서 다세 우승도 했었고요. 반면에 그 임한수 선생님은 그 학교가 감독 선생으로서 또 양정고등학교가 자사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팀을 그 육성하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3승에 나는 놀라운 그 성적을 거뒀고요. 네, 그 올해는 그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왔지만 아마 그 우승에 대한 집념은 강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리스타트 킥업, 이제 킥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심판은 그 배상훈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규, 이기동 다 터치 저지가 또 1, 2 부심으로 관장하겠습니다. 명석구의 킥으로 출발을 했고요. 일단 양정우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자, 라크 형성이 됐고요. 네, 자, 양정에서는 지금 이제 빠른 템포로 그 백라인으로서 아마 공격을 하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섀도우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크 포인트 만들고요. 다시 라크를 가져왔습니다. 자, 넓은 쪽으로, 자, 킥, 하이 킥 좋았습니다. 네, 자, 점프해서 킥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놓쳤습니다. 자, 몰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명석고등학교보다는 양정고등학교가
이 좌우 공격 패턴이 그 굉장히 그 스피드 있게 전개를 시키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수비 형태를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그 킥업 시작으로 해서 포인트를 두 번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킥을 해서 상대방 실수를 유발시켰거든요. 네. 자, 라인아웃. 자, 라인아웃 형성은 양 팀 2인 이상 1m 간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라인아웃 몰 형성을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했습니다. 몰 푸시링 하고 있거든요. 정확했고요. 몰까지 하면서 지금 몰 푸시링 때문에 저 상태에서 무너뜨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차분하게 천천히 완벽하게 바인딩을 구성을 하고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기세가 좀 양정놓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공간 이용한 자, 공간 뚫고 들어갔는데요. 다시 태클. 자, 저렇게 자그마한 실수가 지금 득점하고 연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빨리 내재해줘야 합니다. 자, 러크 상황에서 일단 다시 자,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넘어졌습니다. 소유권 싸움 치열한데요. 네. 자, 픽앤고 풀이라는 과정에서 양정 선수가 지금 쓰러졌거든요. 네. 2번 선수가 지금 2번 선수가 우리 선수들이 오기 전에 저렇게 쓰러지면 지면에 쓰러지면은 볼을 반드시 놓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지원 사격이 올 때까지 버튼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볼을 뺏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라운드에 쓰러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면에 닿으면서 볼을 뺏기는 동작이 자, 있었습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 좋은 찬스에서 놓쳤고요. 네. 일단은 라인아웃 다시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명성고등학교가 이제 지역적으로 확보해서 이제 터치를 냈거든요. 자, 라인아웃 스윙. 뺏어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빠져나왔어요. 태클 시도. 자, 볼 다툼 치열합니다. 일단 앞쪽으로 나왔고 지금은 다시 지금 양정이 짜는군요. 지금 노코너 했기 때문에 네. 그 노코너 지점에서 스크라임이 주어졌고요. 지금 명석고등학교 라커 만드는 과정에서 완벽한 그 필드 바인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키핑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업세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네. 자, 스크람.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8명이 양팀 8명이 바인딩으로 스크람 형성하게끔 돼 있고요. 네. 3 4 1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3-4-1. 자, 다시 하이킥 가져갑니다. 정확한 킥 좋았습니다. 자, 왼쪽. 여기서 굴절이 됐고 다시 라인 근처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킥도요. 정확한 공간을 이용한 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킥을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볼 획득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이제 킥이 터치 라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라인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숏 라인 섰거든요. 명성고등학교 입장에서 자, 세 명, 네 명 인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따낸 과정에서 양정고등학교가 명성고등학교는 세 명, 양정고등학교 네 명이 섰기 때문에 프리킥을 주어졌고요. 네. 빠른 공격 명성고등학교 좋았습니다. 자, 15명 선수들이 똘똘 뭉칠 필요가 있는 이 고등부 경기인데 일단 다시 또 자, 지금은 그 명석고등학교가 반칙을 했지만 그 프리킥 페널티 때 수비자는 반드시 10m를 벗어나 있는 위치에서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0m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낮 10m에서 이제 전진을 줬고요. 네. 아, 지금 공격 먼저 반칙 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경기 진행됩니다. 자, 명석고등학교 뚫고 나갑니다. 다시 태클. 완벽한 라크 형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시 일단 킥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또 기다리고 있는 양정고등학교. 자, 쇼킥보다는 패스로서 공간을 이용한 공격이 좋았었는데요. 네. 뒤쪽 잡았습니다. 일단 킥 가져갔고요. 한숨 자, 더입니다. 롱킥으로서 이제 그 수비 형태를 아마 갖출 겁니다. 네. 이제 명석고등학교는 킥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또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쇼킥으로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수비가 공간 대응이 됐습니다. 다시 흔들어놓고 굴절됐습니다. 자, 명석고등학교 공. 하, 지금은 막구로 공유했나요? 자, 지금도 그 양 팀 다 레이리하는 킥에 대한 레이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업세이 다 업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한 패스를 카운터가 할 수 있었는데 다 받아주잖아 지금 올라가야지. 지금 이제 명석고등학교 선수가 이제 그 패스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을 쳐서 노콜을 줬거든요. 네. 과연 노콜보다는 노우로서 페널티킥을 주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스크럼과 페널티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노콜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8명에서 3-4-1 시스템으로 스크럼 형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세트가 됐습니다. 자, 명석구 쪽에서 양동현 볼을 빨리 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휠링이 45도 이상 돌아가게 되면은 스크럼을 다시 어게인해서 스크럼 형성을 다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심을 스크럼을 짜가지고 심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빠른 플레이에서 빼기 스피디한 그 공간을 이용한 공격 패턴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 진영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스크럼이 됐습니다. 지금 상체가 좀 무너졌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볼 투입하기 전에 지금 13번도 자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안정적인 스크럼을 짜기 위해서는요, 양팀 1, 2, 3번 이 프론트로가 시프보다 위에 위치해 머리가 네. 왜 위에 있어야 안정적인 스크럼 형태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반전 6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깨 포인트를 지금 명석고등학교 1번 루스 프로비. 자, 태클 가져왔고요. 빨리 일어난 동작을 취해줘야 됩니다. 다시 중단시킵니다. 아, 명석호 쪽으로. 양정고등학교 10번 선수가 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볼로부터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네. 자, 여기서 선택을 또 어떻게 할지가 또 중요한데요. 지금 명석고등학교가 라인아웃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 지금 터치를 내서 라인아웃에서 아마 그 라인아웃 몰 푸싱으로서 아마 공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선전 때 라인아웃 형성 후 몰 푸싱으로서 득점하고 굉장히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세 경기를 펼치면서 명석고등학교는 15번의 트라이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라인아웃에서 몰 푸싱으로서 득점한 게 많았었거든요. 네. 참 원활하게 몰 전개는 안 됐고요. 나오지 말고 정확한 그 자세, 섀도우 플레이. 뒤로 돌렸습니다. 자, 몰고 나갔는데 놓칩니다. 지금도 공격해서 지금 실수를 했거든요. 네. 빠른 내준 게 좋습니다. 다시 혼전 상황. 자, 양정구 볼인데요. 지금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협력 네.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양정고등학교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명석고등학교 놓고 난 지점에 다시 저 스크럼이 주어졌거든요. 네. 양 팀 또 이 상황 넘어졌고 7번 선수가 패스를 했으면 더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7번 선수가 쓰러지면서 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렇게 그 두 동작으로 해서는 페널티킥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 명석고등학교 노크를 했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하지 않았 적용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스크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왔을 때 뭐로 할 것이요? 킥을 할 것입니까? 킥보다 아마 패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크럼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볼 뺏겼습니다. 네, 일단은 라인아웃 시도로 갑니다. 공간을 이용한 킥. 하지만 기다렸다 잡아냅니다. 자, 15번 선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명석고등학교. 일단 세 명의 태클러를 봤고요. 다시. 아, 지금 토너바 됐고요. 혼전 상황입니다. 힘싸움 치열합니다. 어딨나요? 이제 돌립니다. 다시 1대 상황. 공격 좋았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넓은 공간적으로 이용한 공간. 굉장히 그 붙어주는 게 보드가 양정고등학교 굉장히 지금 빠르고 있거든요. 빠르거든요. 네. 일단은 밀고 나갔고요. 동료 선수를 네, 봤습니다. 좌우 패스 연결 좋았습니다. 다시 럭키 넓은 쉐도우. 공간을 이용한 아, 아 지금 섀도우다. 서브벤티즈 좋습니다. 일단 넓은 공간을 이용한 공격 좋았는데요. 네. 다시 명석고 쪽에 공격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또 지금 프로바 시켰고요. 네. 자, 1번 쪽 연결됐고요. 세 명이 막아섭니다. 완벽한 그 쉴드가 좋습니다. 네. 러커에서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거든요. 늦었을 때는 좀 이렇게 백스보다는 지금은 아 포워드 공격이 좋았었는데요.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노콘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네.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세 명이 탄탄하게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포터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러커 형성이 됐고요. 네. 양정고등학교 소유권입니다. 일단 킥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제 명석고등학교 선수가 자 지금 킥은 찼지만 상대방한테 네. 그 안겨주는 킥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레프리가 노콘으로서 지금 그 최초로 반칙한 지점에서 지금 스크럼이 주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콘에서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는데 부딪혀 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패스를 해서 실수를 해도 다시 뭐 원위치 들어와서 이제 스크럼이 주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사이드 쪽으로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어드밴티지 중에 있는 게
공격을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실수를 해도 다시 돌아 되돌려서 다시 반칙할 지점에다가 이제 그 스크럼을 선택을 주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양정구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백스에 대한 공격. 자 다시 불 끊겼습니다. 언더패스. 자 일단 뚫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마지막에 걸립니다. 자 안쪽 패스를 잘했는데. 아 여기서 놓쳤고요. 확실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패스하는 게 좋았었는데요. 네. 일단은 다시 라크에 대한 업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 네. 선수들이 볼 모이는 지점에 굉장히 서너 명이 잘 모이고 집중력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그 명속고등학교 선수들이 보드가 좀 지구력이 조금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자 터치를 내서 저 라인아웃에서 이제 공격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양정고등학교는 그 빠른 그 스피드와 빠른 동작으로서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라인아웃. 라인아웃 완벽하게 캐치를 해서 아마 몰 푸싱으로서 공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명석구는 그렇다면 이 투입 과정을 반드시 저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골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잡아냈습니다. 아, 완벽하게 지금 몰 형성이 네, 됐고 몰로 가져갑니다. 일단 힘싸움. 지금 완벽하게 저게 형성됐으니까 자 밀고 나갑니다. 빠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한 템포로 지금 몰 크롭싱이 됐는데 지금 어떤 반칙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레임 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대로 줍니다. 이제 지면에 떨어져 이제, 있고요. 이제는 픽앤고 프로에서 짧은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 봐야 하는 또 명석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아, 이제 그 프레이드볼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스크람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지금 몰 푸싱하다가 이제 쓰러졌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됐으면은 빠른 템포로 몰 푸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한 템포씩 한 템포씩 했으면은 아마 득점하고 연결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기 위치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없는 상황이 양정고등학교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도 뭐 득점하고 수 있는 좋은 위치니까요. 저 남바이트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양정고등학교.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선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백스 프레이로 연결할까요? 아, 백스 프레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스에 대한 움직임. 자, 연결됐습니다. 야, 쇼패스 좋았고요. 빨리 서포트 해줘서 좋습니다. 바깥쪽으로. 아 자, 지금 반대방향 왔는데 오른쪽 봤고요. 자 반대방향에서 지금 1번이 3번이 3번이 구경하지 말고 자세가 높습니다. 네. 자 완벽한 자세 됐고 일단 수비가 됐고 다시 백플레이 가져갑니다. 공간을 이용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정고등학교. 네 지금 공간을 이용한 저 철교 서서 패스하면 안 되거든요. 자 아, 빠져나왔고요. 지금 서포트 해줍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나올 타임에 조금 빠졌거든요. 다시 패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트라이 됩니다. 지금 언더패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 명석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준결승 때 그 사대부가 우승팀을 어렵게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아마 체력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좌우 움직임을 템포를 빨리 가지다 보니까 명석고등학교 선수들이 수비 형태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두 번의 패스 연결이 원활히 된 것이 그대로 트라이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빠른 템포. 양정고등학교 11번의 손우진 선수의 트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12번 센터 선수가 재치 있게 네. 언더패스로서 준 것이 빠른 템포로서 준 것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10번 선수가 이제 컨버전 킥을 차는데요. 네. 자 쉬운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아 차야 되는 위치인데요. 네, 10번 선수가 아마 킥킹이 좋습니다. 네. 검은 자켓 준비하고 있는 양정고등학교 10번 선수가 되겠고요. 박지원 선수입니다. 높이 하이볼이 됐는데요. 빠져나갑니다. 자, 트라이만 인정이 되면서 5대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명석고등학교 그 15번 선수 그 컨비전 킥 때 그 키카가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은 인골에서 나와서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혼자서 2득점에는 점수 10번 선수군요. 10번 네. 선수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스타트 킥업 반드시 드롭킥이 10미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간 위치에다 잘 찼습니다. 네, 10미터는 넘어섰고요.
지금 저렇게 그 라인아웃 형성이 되기 전에 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볼에 대한 내가 잡겠다고 일단 신호를 해야 되고 콜을 해야 되고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라인업보다는 지금 거기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라크나 몰을 만들어서 차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지금 라인업 정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겠기 때문에 완벽한 내 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라인업 볼 캐리어 좋았고요. 네. 자 몰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라인업이 아직 해제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해제됐어요. 해제됐기 때문에 템 밑에 벗어나 있는 백스 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비자들이. 그렇죠. 첫 공간. 자 포인트를 만들어서 러크.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뒤쪽 네, 돌렸습니다. 좋았고요. 잡아냈습니다. 일단 킥 가져갔고요. 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 형태. 그렇죠. 자 하이킥으로서 응수를 했고요. 자 여기서 소유권은 굴절이 됐습니다. 자 이제 노콘했습니다. 양동고등학교 네.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석고등학교 소유권입니다. 자 라커 포인트를 다시 러크가 됐고요. 자 지금 노콘을 했기 때문에 네. 스크럼이 주어지겠는데요. 양동고등학교가 최초로 노크한 지점에서 다시 스크럼이 주어졌거든요. 네. 그 확실한 그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레플로서 전반전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고 이 양동고등학교 선수가 점프 뛰는 과정에서 이제 볼을 놓쳤었습니까? 네. 공중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수비자가 어떠한 그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볼을 캐치할 필요가 있고요. 러크하는 과정에서 명석고 한 선수가 지금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워터브레이크 시간으로 주어진 것을 보이고 부상 선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럭비 시합 때 이제 종종 그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잔부상이 많거든요. 네. 그 양 팀 다 메디컬 서포터가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자, 그 명석고등학교 10번 선수가 그 럭커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조금 부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도 다리에 좀 붕대가 많거든요. 표정이 좋은 걸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평상시 이제 그 어떤 거 강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웬만한 부상은 뭐 잘 이겨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스크라임 형성이 됐고요. 지금 양정원학교 수비 형태도 좋지만 일단 그 명석고등학교 선수들 굉장히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네. 빠른 발면 이제 그 어떤 태클링이 양정보다 조금 이제 좀 몇몇 선수들 처진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10번이나 15번, 12번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피드나 또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요. 그 선수를 이용한 아마 공격을 찾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또 흐트러졌군요. 다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쪽 방향으로 아웃에 있는 윙서부터 풀백이 지금 여섯 명이 지금 이제 공격을 하려고 서 있거든요. 네. 자, 볼을 투입하기 전에 밀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배상훈 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성고등학교 1번 쪽에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밀리면은 스크럼 하프가 안정적으로 백스한테 연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내는 타이밍이 불과 그 한 10초, 5초에 10초거든요.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여덟 명이 힘을 집중을 해서 볼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스크럼에 대한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빠르게 넘버 8 쪽으로 투입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래 키핑하지 말고요. 네. 빠르게 내줘야 됩니다. 잡았습니다. 내는 게 조금 늦었거든요. 자 직접 뚫고 나가는데요. 자 태클 피했습니다. 이제 걸어졌고 연결 좋았고요. 자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다음 볼 시킨 겁니다. 완패스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명석고입니다. 자 완벽하게 지금 영 라크가 됐고요. 네. 피칸고 프리 좋았습니다. 다시 러크 상황. 자 천천히 명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짧은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 명석고등학교 공격하면서 그 엎어지는 행위 폴링 다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결되면서 차츰차츰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명석고등학교. 자 혼자보단 올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두세 명이서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혼자서 바인딩에서 들어가죠. 자 두세 명이서 완벽하게 자 펠리 없어야기 때문에 자 이 플레이가 곧바로 선행됐습니다. 자 밀고 들어왔고 거의 라인 근처입니다. 자 끊임없이 막아주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도 왼쪽에 지금 수비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 하프가 넓은 쪽으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지금 10번 선수가 지금 소리 스탠드업 오픈이 네.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트라이 직전인데요. 지금 라인 앞쪽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이 도열돼 있습니다. 자 끝까지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자세. 아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적용을 했긴 했는데요. 네. 이제 정말 힘싸움인데요. 자 지금도 네. 그 시그널을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헤디기어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레프리가 지금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지금 그 중고등학생 선수들은 반드시 헤드기어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이 가장 큰 문제가 아 지금 찢어졌나요? 백선들 벗겨졌기 때문에 아 벗겨졌군요. 아, 그럼 네. 완벽하게 이제 착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다시 적용이 됐고 양정고등학교의 골라인 바로 앞쪽에서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속고등학교에서는 그 인골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바 네. 3번이 볼을 갖고 자 시작합니다. 천천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지선 근처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자세로서 지금 몰 라크 몰 형성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아, 트레이를 성공했습니다. 아, 마지막 트라이 인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을 넘어선 명속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점을 가져왔고 자 또 이 위치면은 컴퓨터 킥이 비교적 괜찮은데요. 힘싸움을 벌였었던 양정과 명석고등학교 마지막에 명석고등학교가 트라이 성공시키면서 일단 동점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명석고등학교 선수들이 이 보드가 그 필드 오프 플레이에서 그 이 러크나 몰 푸싱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도 그 보드에 있는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지금 득점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컨버전 킥 준비하고 있는 자 양정은 수비를 그 인골에서는 그 로테클보다는 상체를 같이 잡아서 그 그라운딩을 할 수 없게끔 맨드는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자 신광희 선수가 실패를 했군요. 자 그 점수가 2점이라는 점수가 컨버전 킥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광희 선수가 세 경기 치르는 동안 컨버전 킥 11개를 성공시킨 선수인데 지금 이 결승전 중요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도 그 바로 그 이 컨버전 킥을 찰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그 결승이다 하면 긴장감이 고치가 돼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저희 자막 표시는 잠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겼군요. 네. 넘겼나요? 5대5 상황이 맞습니다. 5대5군요. 네. 자 라인아웃이 지금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양정고등학교 다시 상대 진영 쪽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경기 확실히 뭐 양 팀 결승전인 만큼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권이 올라온 팀이라면 뭐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또 뭐 일방적으로 어떤 거 게임 리드를 그 할 수 없는 그런 양 팀의 그 실력의 차이가 격차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자 양정고등학교 공격입니다. 섀도우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안쪽으로 뒤쪽에 잘 봤습니다. 자 뚫고 나갔고요. 자 서포트 해준 사람이 사실 태클러 두 명 늦거든요. 양정이 네.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도 볼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 좀 비틀렸군요. 네.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서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양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 언플레이드 볼이라 해서 지금 스크람이 주어졌거든요. 네. 지금 남바이트 라인아웃에서 그 어떤 거 모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네. 티륵을 서서 즉 공간을 이용한 남바이트 공격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 전에 백스가 서포트 해주는 거 리서버 서포터가 굉장히 늦습니다. 조금 더 한 템포 먼저 붙어주면은 득점왕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거든요. 네. 자 세트 플레이 정중앙에서 자 여기서 또 스크럼 과정 뭘로 네. 진행이 되나요? 잡았습니다. 지금 스크럼 안쪽으로 좋았습니다. 자 락맨 다시 넘어졌고 없고요. 뒤쪽에 선수 기다렸다가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사이드 가는 그 러커하는 과정에서 그 쉴드하는 자세에서 양정고등학교가 로우 푸싱을 했거든요. 네. 자 엎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볼이 양정고등학교 키핑이 돼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명석고등학교가 수비를 또 잘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어차피 그저 이 양정고등학교에 대한 완벽한 볼이 키핑이 됐는데 불구하고 자 마음이 급한 또 인골에서는 마음이 급할수록 뭐 돌아가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또 곧바로 퀵스로잉 전개를 하다가 주심이 좀 지금 페널티킥이기 때문에 네. 퀵스로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킥한 볼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그 페널티킥 얻은 쪽에서 다시 볼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아, 좀 많이 털어버렸고요. 4단이 됐습니다. 양정구 학교 공격. 양정구 학교에서 약간 자세가 무너졌는데 직접 몰고 자, 나갑니다. 지금 벗어준 사람이 굉장히 타이밍이 늦거든요. 네. 자, 공과 이용한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로컨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몰고 나갑니다. 다시 걸려 넘어졌고. 지금도 똑같은 형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시프보다 머리가 낫는 상태에서 그 휠드 자세를 잡으면은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 좀더 조금만 그 상체를 들면은 이제 볼이 완벽하게 키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도 개인이 아무래도 좀 뚫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양정인데요. 자, 일단은 라인아웃 됐습니다. 자, 그럴수록 그 급할수록 차분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자, 라인아웃. 저 라인업 또 이 숏라인이었거든요.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잡았습니다. 아 정말 그 라스트 같은데. 네. 자 완벽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다시 온전 상황. 자 지금은 이제 그 업사이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페널티킥 주었습니다. 태클러가 반드시 즉시 볼로서부터 물러나야 되고. 즉시 일어나게끔 돼 있는데 볼을 지금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라인아웃을 가져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쪽이 무슨 확보를 한 다음에 라인아웃에서 네. 일단 그 명석고등학교가 그 라인아웃이 그 볼 잡는 확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게임을 좀 쉽게 어렵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석고등학교에서는 네. 5대5 동점 상황으로 계속 펼쳐지는 전반전 경기입니다. 주어진 정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 명석고등학교가 그 어떤 힘의 안배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포워드 섀도우 플레이. 또 완벽한 서포트. 자, 지금 양정고등학교 또 엎어졌거든요. 네. 저렇게 엎어져도 않아도 충분하게 지금 볼을 뺏을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좀 엎어지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 신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지금 레프리가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네. 주의를 줬거든요. 주의를 준 상태에서 또 똑같은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 5번 선수가 지금 10분간 그 퇴장을 당하겠죠. 10분간이라면 굉장히 큰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같은 행동을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펼쳤기 때문에 양정고등학교 김철균 선수가 10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양정고등학교에서는 그 저 퇴장 당한 선수가 저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좋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수비를 한 선수가 적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 양정고등학교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럭비에서는 이게 그 이 맨투맨 시합이거든요. 네. 15명 대 14명 적은 숫자 굉장히 힘듭니다. 네. 공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더구나 보드가 7명하고 8명이 어떤 힘에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그 한다르면은 숫자가 아마 적은 팀이 가면 갈수록 어떤 거 힘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스크람에서 이제 그 5번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로 그 스크람 형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양정도가 볼 잡았고요. 일단 킥을 가져갑니다.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있는 윙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명석고등학교 선수가 지금 안 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15번 선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라크를 댔고 네. 걸어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쇼 패스 좋았고요. 자 일단은 밀고 들어갑니다. 자 라크 형성해고 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받아줬습니다. 좀 더 빠르게 여기서 일단 받아줬습니다. 자 포인트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왼쪽 이동 한 선수 피해 나갔고 돌아서면서 일단 몰고 나갑니다.
자, 저렇게 10번 서물과 쓰러지지 않고 네.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계속해서 라인 근처입니다. 자, 전반전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요. 아, 지금도 볼 네. 캐리어가 지금 볼 잡고 쓰러진 동작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그 수비하는 측에서 걸렸거든요. 네. 오늘 참 묘하게 러크 동작에서 이런 반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관인 볼캐리어는 공격할 때는 지면에 쓰러지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양정고등학교는 한숨 돌리게 된 순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운영적에서 벗어났고요. 네. 다시. 저 허드 숫자가 명속고등학교 한 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용한 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빠진 상태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라인아웃 시켜놨는데 지금 이제 하프 이제 전반전 끝나는 이제 부자가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네. 라인아웃. 하프타임 버전은 울렸고요. 인플레이 대해서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제 레프리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군의 양정에서 네. 자, 명속고등학교 6번 선수가 업사의 위치에서 들어왔는데 네. 이 마지막 공격과 양정은 어떻게 보여줄지 걸려 넘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인플레이 상황. 자,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슛! 들어가나요? 걸렸습니다. 짧은 공격. 다시 원전 상황. 지금 업사이로 됐거든요. 네, 어드밴테이지. 자, 지금은 자, 어드밴테이지 좋습니다.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무리 공격에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은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 정리되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전 지금 부자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적으로 페널티킥으로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거든요. 네. 자, 전반전 페널티킥 넘기면 3점. 지금 8대 5로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더구나 숫자가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수적 열세에 불구하고 지금 양정고등학교는 이 박지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두 경기에서 두 번의 컨버전 성공을 시킨 바 있고 페널티킥도 네 개를 성공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페널티킥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상황마다 오늘 같은 결승날 박빙했을 때는 네. 그 득점할 수 위치에서는 언제든지 득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박지원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간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지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박지원 페널티킥 벗어나네요. 살짝 벗어납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지금 5대 5 전반전 8대 5는 양상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 예선전 배재고등학교 경기에서도 역전 페널티킥을 만들었었던 박지원 선수인데 마지막 페널티킥이 살짝 벗어나면서 결국 후반전 경기 하프타임에 이제 동점 상황으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하이라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강진입니다. 2020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민족토원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에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 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8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옵니다. 자, 조금 더 해야 돼요. 보입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 금메달! 선수를 받아갑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인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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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계절을 관통하는 한여름의 럭비 축제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결승전 경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 전반전 양팀 5대 5로 마무리가 됐는데 양팀 모두 킥에 있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던 전반전 네,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 명석고등학교는 그 트라이 후 그 컨베이션 킥을 득점할 수 있는 계기로 2점이나 득점 10점을 했고요. 네. 또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패널티팀에서 이제 양용학교가 3점을 이제 그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네. 양팀 다 전반전 때 볼 점유율이 거의 50대 50 정도로 아주 박빙에 끼어있는 했는데요. 네. 그 양정에 대한 어떤 그 이 빠른 템포로서 공격을 주도권 잡았고 그런 반면에 그 명석고등학교는 그 보드에 대한 어떤 그 이 피큰고 플레이나 그 쉐도우 플레이 또 볼에 대한 어떤 푸싱을 그 잘 살려서 득점할 수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반전 양상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후반 가서는 더구나 이제 마지막 때 그 양정고등학교 그 로코 선수가 10분간 퇴장이 당 이제 그 방함으로서 또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하나 빠진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이 흐름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대비책도 있을지 그렇죠. 명석고등학교가 선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상태에서 득점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분은 경과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후반 들어가서 저 25분 동안 12명 대 15명이 이제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명석고등학교는 보드에 대한 특징을 잘 살아서 득점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양정고등학교에서는 빠른 스피드 전개를 위해서 백스크린 넓은 공간을 이용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바로 이 킥을 놓치는 상황인데요. 화면에서 잠깐 또 지나갔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찬스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3번 선수가 쓰러지는 동작이 나빴기 때문에 볼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패널티킥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패널티킥을 치고 말았습니다. 5대5, 8대5 끝나는 건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명석고등학교가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이 후반전 경기를 또 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는 상황에서 후반전을 만나는 것과 또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을 임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더구나 고등학생들이 한 게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체력적인 면에서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명석고등학교들이 수비 형태가 흐트러짐 없이 좀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만수 감독, 양정고등학교의 이만수 감독은 이 후반전 아무래도 선수 한 명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수 교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15번에 정재호 선수가 빠져나가겠고 21번에 박준민 선수가 그 위치를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럭비에서는 이 레글로와 리시버에 대한 역할이 있지만 그렇게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리시버들 역할을 전체적으로 많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박주민 선수가 지난 예선전 경기에서도 출장을 한 바가 있고 또 교체 선수로서 트라이를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이만수 감독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 배재고의 경기에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준민 교체를 가져가면서 박지원 선수와 역전 그리고 박준민의 교체 선수 트라이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결국 뒤집었고 또 승리로 가져가면서 오늘 이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실력이냐면 어떤 선수 교체했을 때 그 타이밍 또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 또 공격에 대한 어떤 패턴을 또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 팀이 이제 진영을 바꿔서 이제 후반전 들어갈 텐데요. 명석고등학교는 역시 뭐 체력적인 부담을 가장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럭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양 팀 모두 좀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양정고등학교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럭할 때 수비 형태를 갖췄을 때 지금 엎어지는 폴링 다운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걸 레프리가 반복적인 플레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반칙을 위해서 반복적인 반칙을 위해서 이제 신빙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반 가서 그 주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명석 고등학교는 이제 어떤 심의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 그게 좀 큰 변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양팀 모두 이렇게 되면 아킬레스 건을 안고서 이제 후반전 경기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공략을 할지 어떤 전술이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양 팀 다 어떤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공격을 해가서 거기에 문을 트리는 게 공격을 찾는 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정고등학교는 한 명의 동료가 적은 가운데 이 후반전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그 명석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게임 예선전을 거쳐서 네. 어떤 백이나 보드에 대한 어떤 좌우 연결 또 이 채널 플레이가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팀을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거를 좀 10분 발휘해서 공격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제 하프윈에서 킥으로서 시작이 됐고요. 네. 킥을 가져왔고 명석고등학교가 소유권 가져가면서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이렇게 볼을 놓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자, 다시 하러 가는 거죠.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양정고등학교 볼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번 선수가 공간을 이용한 저 바깥쪽으로 길게 넓은 공간을 이용한 표가 있습니다. 네. 양정고등학교 넓게 봤습니다. 자, 다시 라인 근처. 말고 완벽하게 지금 잘했고요. 럭크 상황에서 다시 뒤쪽 내줬고요.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명석고등학교를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저렇게 미리 쓰러지지 말고. 아, 타이밍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다시 태클 피했고요. 아,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쉴드 좋았고. 일단 지면에 살아있는 공. 자, 지금 4번이 지금 미리 쓰러졌거든요. 네. 쓰러지지 말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밀면서 쓰러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선수 헤드 기어가 벗겨졌는데 뒤로 눕혔기 때문에 플레이 온 됐고요. 네. 자, 완벽한 공격. 자, 나가면서 이용한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경기장 넓게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는 선수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네. 자, 부족한 부분은 근데 불구하고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로콘 상황인데요. 킥 시도를 가져갔었는데 지금 굴절이 됐습니다. 다시 돌렸고 일단 앞쪽 밀어줍니다. 자, 로콘 상황인데요. 지금은 로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인플레이를 주는데요. 아,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다시 럭크가 됐습니다. 자, 럭크에는 업사이. 그렇군요. 자,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자, 양정고등학교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퀵플레이를 지금 빨리 정리시키고 있거든요. 후반전 초반 오른쪽보다 왼쪽을 패스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길게. 자, 놓쳤습니다. 볼 맞는 자세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박주민 잡아서 다시 왼쪽을 연결. 박주민 선수가 지금 저 3번 선수가 청소년 대표 선수거든요. 네. 스피드 좋고. 자, 놓쳤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양정고등학교가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다시 안쪽으로. 사이드라인 근처인데요. 자, 완벽한 라크가 형성이 됐고. 다시 놓쳤습니다. 자, 이번은 명석고등학교 볼 가져갔습니다. 하, 일단은 몰고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휘슬이 불렸습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 선수들이 네, 라크에서 볼 나온 타이밍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라인이 라인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서 완벽하게 라인, 아, 앞쪽에서 라인 형성해주고 뒤쪽에서 받아서 패스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옆쪽에서 지금 혼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백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드가 그 힘들게 볼을 빠른 템포로 이렇게 내줬으면 백에는 공격이 그 공간을 이용한 그 아테킹 그 이 그 공격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깐 밀리면서 지금 그 이 로크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스크럼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3-4-1으로 지금 스크럼 형성이 이루어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양정이 몰아붙이고는 있긴 하지만 정확한 패턴에 의한 공격이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동아공고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이 인원이 많거든요. 네. 인원이 많으니까 동아공고 아니 명석고등학교. 네. 명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인원이 많은 것을 이용한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모을 형, 아, 지금 앞쪽을 밀어줬군요. 자, 일단 차냈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 했는데요. 지금 바깥쪽으로,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움직이면서 많은 선수가 자, 퍼질 필요가 들어온, 있는데요. 후반서 들어온 21번 선수. 네. 저 선수가 걸음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언더패스 좋았습니다. 어렵게 험블 과정을 하지만 잡아냈습니다. 자, 락커가 되고. 네. 또 안쪽으로 넘버 8, 8번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쪽에서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완벽한 어떤 그 휠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볼 나오는 게 굉장히 늦거든요. 아, 명석이 볼 따냅니다. 잘 뺏었습니다. 네. 자, 유근원인데요. 다시 빠져나왔고 밀어붙입니다. 자, 태클러가 밀리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노콘을 해서 양정고등학교는 큰 위기를 벗어났고요. 네. 지금 그 노콘하지 않고 패스 연결이 됐으면은 그 명석고등학교가 득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후반전도 뭐 초반부터 예외 없이 양 팀 힘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럭비에서는 공격하다가 이 카운터 같은 게 당할 때가 득점을 쉽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명석고등학교 선수가 노크를 하는 바람에 네, 아, 지금 위험해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양정고등학교는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포워드 싸움보다 그 백스로서 공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숫자가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스크럼이 짜지겠습니다. 좌우 공격을 이용한 어떤 스윙 플레이나
또 러닝으로서 또 공간을 이용한 백스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양정고등학교 선수들이 백스가 재치 있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네. 또 스피드도 있고. 자, 지금 이제 왼쪽으로 공격으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왼쪽 공격 좋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왼쪽 아, 잡지 못합니다.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움직임이 몸이 바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볼 잡는 타임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렇죠. 한 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대로 터치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라인아웃은 지속적으로 명석 고등학교는 이제 숏 라인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포드 대 어떤 체력 안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자, 지금 이제 라인아웃이 이제 벗어나기 전에 양정고등학교 선수 백스 선수들이 10m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네. 지점에서 이제 그 업사이드로서 이제 페널티킥 주어졌거든요. 네. 볼이 15m 넘어가기 전에 10m에 벗어나 있는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나온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페널티킥을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소유권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자그마한 실수가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또 다시 이제 그 명석고등학교는 또 숏 라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양정고등학교도 이제 한 선수 들어올 수가 있는 시점이 됐는데요. 양정고등학교 시간이 돼서 네. 똑같이 15명이 15명이 됐고요. 네. 다시 러커가 됐습니다. 부싱하게 여기서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 명석인데요. 터너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잡았습니다. 좀 아쉽고요. 네. 나가면서 수비해요. 아, 굉장히 지금은 좋았습니다. 지금은 패스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되는 양정. 자, 빨리 13번 선수가 일어나서 아, 수명태 좋았고요. 네. 좋은 양정고등학교 움직임. 자, 좋았구나. 측면을 향합니다. 자, 빠져나왔고 아, 자, 여기서 돌렸습니다. 좋았고요. 다시 넘어집니다. 아, 연결. 아, 일단 밀고 나가는 명석.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오픈 쪽 너무 짧 길게 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했고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공격은 지금 명석고등학교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받쳐줄 선수 필요한데요. 예, 서포트 좋았습니다. 네. 자, 일단 중앙 자, 쪽 골라인 앞쪽까지. 죄죠. 자, 거의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앤오프에서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공격 패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럭스 상황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데요. 자, 저 혼자보다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몰 상황을 몰고 가야 되는 명석인데요. 자, 지금 이제 좀 무의미하게 저렇게 잡혀가지고 네. 좀 어떤 볼 수. 양정고등학교 격은 수비해냈습니다. 저렇게 혼자서 네. 들어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차분하게 지금 그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양정고등학교 선수들이 그거를 볼을 못 나오게끔 맺는 상태에서 지금 언플레이블 됐거든요. 네. 명석고등학교 입장에서 참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석고등학교 한 선수가 아직 일어나질 못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 패널티킥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또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지금 득점해 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8대 5 지금 이기고 하는 거 하고 5대 5 비기고 하는 거고 아 지금 머리 쪽을 굉장히 계속 많거든요. 흔들어 주는데요. 아 이제 일어났습니다. 양팀 감독들은 뭐 가장 답답할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의 인물들이 되겠고요. 우욕은 좋지만 플레이는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완벽한 몰이나 라크 형성을 해서 명성권에게 특힌 그 좌우 체너플이나 피크앤고프리에서 했으면 그 득점하고 연결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킥으로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차냈습니다. 식으로서 이제 위험 지역에서 일단 숨을 돌렸고요. 네.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 이제 재정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그 흐름이
럭비에서는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로 럭비에서는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흐름에서 득점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득점해주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8번 한 선수가 라인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양정고등학교 18번 선수가 포워드, 18번 선수는 이제 고유 넘버가 있거든요. 네. 18번 선수는 포워드인데 포워드 프론트하고 아마 멤버가 교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장전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18번에 선수 교체를 가져가는군요. 자, 일단 차냈습니다. 자, 지금 빈 공간이나 킥. 아, 좋았고요. 약간 교체하면서 소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킥으로 차내고는 양정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킥 한 볼이 아우터보다 인사이드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그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네. 그 럭비볼이 지금 타원형이다 보니까 사실 바운드된다면 어느 쪽으로 이 볼이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불규칙성의 대명사 바로 럭비공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나왔으면 좋았고요. 자, 지금은 소유가 잘 됐습니다. 자, 지금도 무명 킥. 양정님이 킥을 쳐주는 게 좋았었거든요. 15명 이제 됐기 쇼킹. 때문에 아 공격이 좋습니다. 일단 잘 차놓고 앞으로 갑니다. 아 저 킥이 21번 선수. 네. 선수. 아 지금의 자, 킥은 상당히 지금 좋았고요. 사이드보다 안쪽으로. 네. 지금 라인 형성이 안 됐죠.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일단 뚫고 나갑니다. 자 서포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일단 하프라인 넘어섰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양정. 자 다시 한번 쇼킥 키도. 자 속도 싸움인데요. 아 라인. 벗어났습니다. 한 볼이 네. 안쪽으로만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수비가 양정고등학교는 백스고 지금 명석고등학교는 호두가 수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러커나 모래에서 나오는 패턴이 한 터프가 빠르지 않습니까? 양정고등학교가 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제 라인업 또 턴오버 시켰고요. 네. 자, 이렇게 구경하면 안 됩니다. 나가면서 패스해주고 아웃에 있는 윙 연결해줘서 자 이제 왼쪽을 봅니다. 태클 피했습니다.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뚫고 나가는데요. 아, 자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빠져나옵니다. 양쪽 드라이가 됩니다. 김선호의 드라이. 자 양정고등학교가 어려운 순간 다시 도망가는 점수를 만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13번 김선호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양정고등학교 백 라인이 스피드가 있고 공원을 잘 이용한 트레이를 전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명소고등학교 입장에서 14명, 15명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득점 못하고 지금 신민당 선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13번 선수가 재치 있게 좌우 공간을 이용한 득점 굉장히 좋았습니다.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반면에 들어왔던 그 21번 후보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로 들어온 선수. 그 선수가 후보 안에 교체됨으로써 어떤 거 경기 흐름을 이제 바꿔놨거든요. 네. 그 전에 21번 선수가 어떤 거 움직임을 갖고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좋은 찬스를 만든 겁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참 양 팀 킥 그렇게 참 안 풀리네요. 지금 컨버전 킥을 넘길 수 있는 위치에서 네. 지금 2점하고 5점의 숫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혀 감기지 않고 그대로 직선을 흘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점 컨버전 킥이 지금 네. 5점을 리드한 거하고 7점을 리드한 거고 굉장히 큰 점수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트라이 후에 다시 리스타트 킥업은 저 하필은 중앙에서 지금 이제 킥업을 드롭킥으로서 이제 재개하는데요. 네. 자, 정확한 킥이 필요하고요. 하이브로 가져갔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10m를 넘어섰기 때문에 태클 숫자 많이 네. 가져오는 양정 일단 공간을 막아놨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선수가 볼 캐리어를 쓰러지지 않게끔 지금 이제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소유권 얻어옵니다. 양정 선수들이 확실히 수비가 좋은데요. 지금은 그 볼을 플레이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네. 언플레이를 몰라서 지금 그 볼 투입권을 지금 양정고등학교를 줬는데요. 네. 역시 뭐 상대가 쉽게 뭐 럭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그대로 주요해 있습니다. 후반전 15분 지나고 있고 지금 그 라인아웃 정성우 네. 참가자 비참가자 비참가자는 건 백스를 이제 칭하거든요. 네. 그 백라인이 양팀 맨 후면에서부터 5m 물러나 있어서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네. 스크럼이 돌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45도 이상 돌았기 때문에 네. 다시 어게인으로서 스크럼 형성이 다시 짜여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레프리가 컨트롤 해줌으로써 스크럼을 정방향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5의 스코어. 양정도학교 리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볼 팁을 시켰고요. 네. 이제 받아냈습니다. 네, 지금 나가면서 킥. 그렇습니다. 높이 뛰었고. 아, 킥 정말 정확히 잡고요. 네. 굴절됐습니다. 아, 마지막 소유권 양정 잡아냈어요. 지금 킥하기 전에 양정고등학교 5번 선수가 그 옵사이 위치에서 지금 이제 그 앞에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레프리가 그런 거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놓쳤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명성고등학교가 이제 노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지만 양정고등학교 똑같이 노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노크를 한 위치에서 스크라임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워터브레이크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보입니다. 더브레이크 타임. 네. 자, 양정고등학교가 기세를 계속해서 타면서 후반전 리드를 가져왔고, 물론 킥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뭐 명석고등학교는 이제는 그 세 경기 치렀었던 체력의 부담이 올 시간대가 됐고요. 네, 좀 후반 가서 뭐 공격은 하지만 수비에서 그 디펜스 라인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명성고등학교가. 네. 그게 어떤 거 심해. 그리고 지금 명성고등학교 1번에 지민호 선수가 빠져나갔거든요. 아, 교체를 가져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네. 원래가 그 새로 들어온 그 17번 선수 명성고등학교. 네. 그 선수가 이제 스타팅 멤버로서 이제 그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은 양정고등학교가 그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스크럼보다는 이제 그 어떤 빠른 선수를 이제 프론트로서 이제 기용을 했는데요. 네. 또 어떤 심해 아마 저학년이다 보니까 아마 심해 아마 때문에 스크럼 형태를 잘 갖추기 위해서 지금 17번 선수 명석고등학교 17번 선수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거든 멤버 교체했거든요. 그렇죠. 자 스크럼 안정적으로 스크럼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한쪽으로. 이제 잡았고 자, 공격 시도합니다. 자 뒤쪽 태클 걸었고요. 자 라크 형성됐고. 네. 지금 넘버 에이트가 업세 위치에서 네. 지금 수비를 했거든요. 자 다시 위치 조정. 지금은 빨리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페널티이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 3점이나 득점을 하게 되면 8점이 더 리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센터 트랙에 당해서 7점. 1점을 리드하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구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참 양팀 모두 킥에 대한 정확성 아,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자 페널티 후에 수비자는 반드시 그 10미터에 벗어나서 다른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 박지원 선수가 컨버전 킥 실패한 바가 있는데 지금의 페널티 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지. 박지원 이번엔 성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은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벗어났군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지금 2점, 3점 점수가 5점이거든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어때 흐름을 이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다시 벗어났군요. 그 골이 넘어지 네. 않았기 때문에 22m 드롭킥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 위치해서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명석군 학교. 자 다시 명석군 학교 잡았고요. 자 쇼킥을 차놓고 앞쪽 이동합니다. 굴절됐고 자 여기서 일단은 양정고등학교 쪽에 잡았는데요. 지금 10미터 라인이 접촉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온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양정고등학교가 지금 없어야 됐거든요. 킥에 대한. 자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 명치 쪽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굴절이 됐고 충돌하는 과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사이 네. 위치에 있는 데서 지금 그 명석고등학교 볼을 휘트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지역 전술적으로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다시 페널티킥과 스크럼 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선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명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페널티킥을 얻고 또 터치를 해서 라인아웃 터치를 해서 라인아웃의 어떤 그 이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몰 푸싱으로서 그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일단 박진 선수는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앞선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그 이 볼이 양정고등학교 선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명성고등학교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볼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트라이를 내주게 되면 다시 동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박진 선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실 때 기를 놓치면 곧바로 스크럼을 줬습니다. 선택을 했는데요. 네. 자, 무슨 공격을 할까요? 어떤 공격을 할까요? 백라인 공격을 할까요? 자, 직접 몰고 나가는데요. 아하. 스크람이 45도를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볼이 나오면 인플레이인데 돌아가는 후에 볼을 집었기 때문에 다시 어게인입니다. 명석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볼을 공격을 하려면 나가는 쪽으로 푸싱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완벽한 바인딩으로 해서 1번 루스헤드 프레임이나 타이트 프롬보다 들고 나가는 쪽으로 푸싱해 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네. 3번 쪽으로. 자, 지금은 한번 뚫고 나가는 시도가 있었고요. 앞선 상황에서는요. 이제 백라인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을 봤습니다. 수원 백 선수의 움직임 시사스. 자, 놓쳤고요. 세이빙한 다음에 이동한 네. 동작 좋습니다. 최종 라인에서 자, 일단 잡아주었습니다. 명성고등학교 볼을 놓쳐놨기 때문에 네. 자, 난 리스트볼에서 펠티킬 당했거든요. 네. 과연 스크람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라인아웃이 좋았을까요? 그 라인아웃 터치를 내서 몰을 잡고 몰 푸싱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자,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경기 참 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네. 또 지열도 오르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매 경기 할 때마다 얘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전후만 30분, 30분 이 더운 날씨 뛴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임이거든요. 네. 게다가 거듭 말씀드리면 명성은 또 한 게임을 더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양정고등학교 공격입니다. 공만 하나 잡았고요. 네. 자, 체력적으로 뒤쪽 패스 태클 좋았습니다. 걸어줬습니다. 빨리 바깥쪽으로. 넣고 됐고 뒤쪽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점 먼저 자, 사이드 쪽 갑니다. 다시 태클. 안전한 아크 형성. 자, 러커 됐고요. 뒤쪽 연결되나요? 자, 안쪽으로 공간을 이용한 지금은 지금 끊어진 동작 있었고 네, 지금 어드밴티지 좋습니다. 높았기 네.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도 양정고등학교 라인 형성이 너무 얕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자가 공격하기 수비 형태가 좀 빠르게 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블 라인이라든지 어떤 스크람에 어떤 변형을 줘서 라인의 변형을 줘서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지금 일렬을 쫙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 23분, 24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정고등학교 여기서 트라이 성공시킨다면 쐐기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에서 팔득킥이나 득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승리는 거의 90% 양정을 넘어가고요. 네. 지금 명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빈 공간을 이용한 백스 프레이로서 뭐 전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양정고등학교 라인업 형성을 보니까. 네. 자, 지금 아웃이 윙이 왼쪽에 서 있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봤습니다. 자, 안쪽에 시작스 프레이에서 좁은 공간 짧게 주고 봤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지금부터 한 템포 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자, 럭 상황 이제 빠져나왔고요. 쇼킹. 걸립니다. 자, 여기서 다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럭 상황. 자, 양정고등학교. 자, 흔들어 줍니다. 아프가 움직임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포드 만들어서 이 오픈 쪽으로 조마조마하거든요. 1, 3번. 양정고등학교 1, 3번이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쓰러지지 네. 말고 버텨 주고. 네. 쓰러 버더군요. 지금 양정고등학교 1, 3번이 지금 러커 공격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거든요. 네. 그럴 때는 1, 3번이 어떤 거 이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프롭들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쓴 위치가 나빴기 때문에 지금 그 스루 호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아쉬운 장면이었었고 그 전에
이 쇼킥 할 때 그 명성고등학교 차지다운 굉장히 좋은 찬스였었는데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침 딱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벤치 쪽을 보는데요. 지금 이제 멤버 교체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16번이 들어오고 양정고등학교가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선수 교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입장에는 이제 그 바꿔주는 선수가 네. 격차가 많지 않으면은 어떤 거 이 체력이 때문에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6번 후가 선수가 바꿔줬거든요. 네. 권창욱 선수 16번의 권창욱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권창욱 선수와 김진 선수가 나왔는데요. 네. 자 스크럼 상황에서 일단은 킥으로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잡았고요. 자 지금 바깥쪽으로 21번 선수가 빠르거든요. 네. 지금 바깥 패스 잘했고요. 자 중앙쪽 흔들어졌고 이제 태클이 걸렸습니다. 자 포인트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공격. 아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원활한 전개가 마지막에 살짝 컴플이 돼 있었고요. 똑바로 흐르지 말고. 빈라인 잡았습니다. 자 걸어줬고요. 자 포인트를 만들어서 뒤쪽에서 아 이거. 여기서 다시 빠져나가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저 이제 지금 또 폴링 나왔기 때문에 팔 뒤져서 자 빨리 킥풀이 그대로 좋았습니다.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자, 태클. 지금 또 나텐메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볼을 양정호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계속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 양정호등학교 몰고 나갑니다. 완벽한 쉴드 좋습니다. 지금 위치도 상당히 좋고요. 네, 지금 3번 선수. 네. 자 밀고 나가는데요. 바깥쪽으로 안쪽보다 바깥쪽이 좋은데요. 함준이 다시 내줬고 자 교체된 권창욱 놓칩니다. 자 힘싸움 러크 상황에서 이제 명석이 잡았습니다. 피했고요. 아 다시 걸어준 모습. 지금 저 반대쪽에 있는 오스던트 레프리가 네 지금 그 이 깃발을 두고 지금 시그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 이 이스 콘택트 플레이든지 어떤 비행에 대해서 지금 리포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지금 부심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명이 그라운드에서 30명이 움직였을 때 사실 레프리가 그 플레이런 과정 전체를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스턴트 레프리입니다. 느린 그림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드린 느린 그림 말고 반대편 상황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네, 풀어내기 위해서 주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어떤 팀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 5점 차이기 때문에 판정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상 또 시간적으로도 자 이제 명석고등학교를 부르는 거 보니까 명성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반칙이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양정고등학교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이제 그 갖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페널티킥을 네. 그 하게 되면은 3점이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반드시 실패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페널티킥을 넘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비하는 있습니다. 과정에서 일단 명석고등학교의 페널티킥을 불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상 지금 양 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 5점하고 8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 차이거든요. 네. 그 양정고등학교가 센터 트라이 당해도 1점 차이로 이길 수가 있는 점수거든요. 네. 지금 그 매번의 찬스에 좋은 찬스에서 득점을 못했는데요. 키커를 바꿨습니다. 지금 신현성 선수가 박지훈 네. 선수 대신 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킥 징크스가 있는 오늘 양 팀의 선수들인데요. 자, 지금은 성공했고요. 들어갔습니다. 아, 어렵게 지금 오늘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시간상 봤을 때 양 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90% 능선에 지금 이제 우승 능선에 도달했거든요. 양동학교 네. 입장에서는요. 자, 명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골라인 벗어났다는 판정, 들어갔다는 판정이 됐고요. 13-5. 일단은 워터브레이크를 제외한 정규 시간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는 10m를 넘어섰지 않았지만, 네,
양정고등학교 입장에서 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해줄 필요 급하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양정고등학교가 페널티킥 성공으로 이제 8점 리드를 가져가면서 지금도 이제 그 어떤 거 이 공간 활용을 위한 어떤 패스로서 오픈 플레이로서 이제 그 연결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이제 그 왼쪽으로 남바이트 떨어지고 하프가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자, 자 안쪽으로 패스. 아 좋은 지금 로컨 상황 아쉽습니다. 네. 지금 받는 사람이 볼 맞는 어떤 거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놓고는 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이제 어떤 스위치 패스나 했으면은 볼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명석고등학교는 킥보다는 패스로서 공격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도 워낙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럼 다시 이어집니다. 명석고등학교 아 다시 스크럼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석고등학교는 볼을 오래 키핑할 필요가 없어요. 네. 빨리 내서 시간상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1분 1초가 아쉬운 명석고등학교인데요. 네, 그 세트 플레이에서 볼을 빨리 아웃시켜서 공격을 찾을 어떤 거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 실점을 한 부분이 페널티킥이라는 부분이 네, 역시 가장 뼈아플 수밖에 없는 명석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공격 지금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완벽한 로컨 형성이 됐고요. 일단 볼은 떨어져 있고 로컨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로컨에서 인사이드 푸싱했기 때문에 업셀지를 패스했기 때문에 페널티킥 주었고요. 자 저렇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협력 플레이가 좋습니다. 네. 지금도 오래 그 키핑할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는데 쇼킥보다 로킥이 좋았었는데. 네. 걸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자 바깥쪽으로. 네. 양정도 시간을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직접 부딪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격의 최선의 방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러크 상황을 몰고 갔고 자 지금은 이제 그 러커 형 상태에서 볼 캐리어가 네. 즉시 볼을 내주지 않고 손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헬드로서 그 지면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시간을 주더라도 아 그 상대에게 소유권을 주더라도 시간을 지연시킨 목적은 뭐 달성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러커에서 그 볼을 손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네. 라인아웃이 되었습니다. 슈로인 가져왔고 라인아웃 좀 라인 지금 이제 몰로 푸싱해서 네. 천천히 이제 그 몰 푸싱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완벽하게 그 후미 있는 사람이 볼을 키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몰고 나갑니다. 역시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 명석은 가장 아쉽겠고요. 다시 휘슬 울렸습니다. 자 지금 프리킥은 이제 그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 후킥이 주어진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노서에 대한 그 부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리는 거의 확정이 된 양정고등학교 되겠고 마지막 이 플레이 상황 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이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지금도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전의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이제 업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어드밴티지 자 속여놓고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레프리가 지금 명석 쪽 그 객석에서는 끝까지 하라는 소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뭐 킥은 이제 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인플레이로서 필드 오프레이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완벽한 러커의 형성이 돼서 네. 자 명석고등학교에 대한 그 피겐코 플레이. 자 지금은 페널티킥 후에 10m에 벗어나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그 댄저스 플레이를 한 상황에서 지금 레프리가 지금 이제 그 휘슬을 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만 태클이기 때문에 뭐 신빔을 당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양정고등학교가 이제 우승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태클이 정확한 태클이 아니고
어깨로만 가서 이렇게 그이 타클을 처지도 했기 때문에 네. 댄저스 플레이에서 그 페널티킥 주고 그 선수는 저 10분간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뭐 이제 끝난 그 부자는 울렸고요. 지금 페널티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페널티킥보다는 플레이로서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이제 선택했는지는 이제 승부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얘긴데,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노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기 전국 럭비 선수권 대회 결승전 고등부 경기 양정 고등학교가 역전승을 일궈내면서 결국에는 우승컵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정 고등학교, 명석 고등학교, 명태 양정 고등학교 13대 8로 양정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양 팀 다 이런 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중등부 선수 그리고 고등부 선수들의 열띤 경쟁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계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럭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결승전 고등부 경기 양정고등학교와 명석고등학교 경기는 양정고등학교가 우승컵을 차지했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기행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박용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